이병옥 골프학교 유튜브 채널은 자막 기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청 시 화살표 방향의 버튼을 클릭하면 자막 기능이 활성화되고요. 톱니바퀴 모양을 선택하면 자막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막을 이용해서 영상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청 시에는 상단 오른쪽 점 3개를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셋째 칸의 자막란이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언어를 선택하면 해당 언어로 자막 기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병옥 골프학교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기다리고요. 멤버십 프로그램은 실전 레슨을 똑같이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PGA 클래스A 이병옥입니다. 오늘 포켓 판도라 시간입니다. 지금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골프 좀 잘 쳐봅시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연습하고 연구하는 그 골프는요. 골프가 아니라 스윙인 경우가 많습니다. 스윙은 골프를 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술에 불과합니다. 그 스윙을 기본으로 해서 코스가 어떠한 함정이 있는지, 그리고 코스 디자이너가 어떠한 의도로 이러한 코스를 만들었는지, 각 홀마다 의도하는 바는 무엇인지, 제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된다고 하면 아이고 지금 공도 못 마치겠는데 내가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골프는 코스와 소통해서 코스가 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코스가 안내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치는 게 잘 치는 골프입니다. 여러분들은 코스가 어떻게 생겼건 내가 공만 세게 때려서 드라이버가 멀리 날아가면 되고, 내가 평소에 진짜 세게 쳐서 날아가는 거리가 내 거리인 줄 알고 무조건 세게 쳐서 잘 맞으면 기분 좋고 안 맞으면 기분 나쁘고. 그런데 선수들은 한 클럽으로 50m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많습니다. 선수들은 골프를 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니 나는 골프는 필요 없어, 나는 공만 칠 거야, 난 스윙만 연구하고 싶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드리는 스윙은 기본적으로 골프를 잘 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한 스윙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코스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한 스코어를 내는데 어떠한 전략으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골프가 즐거워질 수도 있고 슬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레슨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적중률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적중률. 적중률에는 일반적으로 페어웨이 적중률이 있고 그리고 그린 적중률이 있습니다. 페어웨이 적중률은 드라이버로 칠 때 또는 티샷을 할 때, 정확하게는 뭐 3번 우드일 수도 있고 유틸리티일 수도 있지만 첫 샷을 했을 때 파3를 제외한 구역에서 페어웨이에 안착시키는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페어웨이 적중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린 적중률은 파4에서는 두 번째 샷이, 파3에서는 첫 번째 샷이, 그리고 파5에서는 세 번째 샷이, 그러니까 그 이하의 샷도 상관이 없죠. 그린에 올라가는 그러한 횟수를 18개 홀에서 몇 개를 올렸느냐, 그걸 갖다가 그린 적중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지금 그린을 공략하기 위해서 140m로 세팅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클럽은 8번 아이언입니다. 8번 아이언 클럽을 제가 세게 치면 쭉 날아가서 한 150m가 넘어가게 날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161m가 날아간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161m는 제가 세게 쳐서 날아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140m를 치기 위해서 저는 제가 10% 정도 또는 많게는 20% 정도를 컨트롤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골프를 칠 겁니다. 그래서 그린을 공략을 하려고 편하게 쳐요. 그래서 입구에 떨어져서 그린 근처에 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 굉장히 짓궂은 그린이에요.
굉장히 땅콩 모양으로 길게 생겼고 앞뒤 거리가 굉장히 좁습니다. 물론 실제 그린은 이거보다 한 20m가 더 넓을 거예요. 폭이. 폭과 거리가 그럴 겁니다. 또 여기에서 딱 본 상태에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치려고 노력을 하고 앞쪽에 떨궈서 핀 쪽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 분명히 저는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게 저는 160m도 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38m를 치면서 핀을 공략을 했습니다. 골프는 기본적으로 풀스윙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컨트롤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컨트롤의 개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살살 쳐, 살살 쳐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가장 세게 칠 수 있는 거리 8번 아이언이 몇 미터가 나간다는 게 내 게 아니라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도 보낼 수 있는 그 거리가 내가 평소에 칠 수 있는 거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클럽당 내가 만약에 150m를 칠 수 있다면 세게 치면 160, 부드럽게 치면 140을 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치를 갖는 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린 적중률을 고려를 할 때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가는데요. 핀이 오른쪽에 꽂혀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은 공간이 없지만 이제 오른쪽 옆에 이 부분에 어프로치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어프로치가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 핀 공략하려고 그랬더니 짧았네. 아, 핀 공략하려고 그랬더니 그린을 좀 벗어났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린 핀을 직접 오른쪽에 있는 핀을 공략을 하다 그렇게 됐지만 한 사람은 쭉 왼쪽으로 잡아 당겨버렸더니 이제 이 벙커에 빠졌다. 안 되는데 빠지지 않고 조금 해서 왼쪽 그린에 올라갔다는 가정하에 한 사람은 핀으로부터 굉장히 먼 거리에 그린 위에 있고 한 사람은 핀하고는 가깝지만 좀 예측하기 힘든 러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잔디 위에 지금 페어웨이나 아니면 그 러프 쪽에 공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저는 핀에서부터 훨씬 멀리 있는 그래서 퍼팅을 할 수 있는 골퍼가 훨씬 발전 가능성이 많고 스코어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골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린 적중률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린 적중률을 잘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페어웨이 적중률입니다. 드라이버는 살려야 그 다음에 그린에 편하게 공략할 수 있는 기본이 됩니다. 그러면 페어웨이 적중률을 설명하기 이전에 그린 적중률을 설명한 이유는 그린 적중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설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페어웨이 적중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그린 적중률을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왼쪽 끝에 있는 사람은 20m의 퍼팅이 남았고 오른쪽에 러프에 있는 사람은 15m 어프로치가 남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왼쪽에 20m 퍼팅을 하는 사람은 3퍼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스코어가 아주 나빠도 보기로 막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측하기 힘든 러프에서 어프로치를 하다가 이런 샷이 나와서 그린에 못 올리는 그러한 나쁜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세 번째 샷까지도 그린에 못 올라온 겁니다. 그러다 보면 뒷땅을 쳐서 위축이 되니까 조금 더 세게 치게 되죠. 그러면서 세게 쳐서 탑핑을 내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가거나 또는 핀을 지나가게 되면 운 좋으면 4온, 운 나쁘면 5온을 시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린의 사정권에 왔을 때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린 센터를 보십시오. 핀이 앞핀이어도 중간까지 쳐서 내리막 퍼팅을 하십시오. 핀이 오른쪽에 꽂혀 있으면 가운데에서
롱포팅을 하더라도 오른쪽으로 치십시오. 핀이 뒤에 꽂혀 있으면 조금 짧더라도 오르막 퍼스를 하십시오. 왼쪽에 있으면 가운데서 왼쪽에 있는 퍼팅을 하십시오. 그린 적중률을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90대를 치고 싶다면 10개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는 적게는 뭐 100개 언더를 치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8개 정도는 그린을 적중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0개를 놓쳤다는 가정 하에 두 타씩만 하면 20타죠? 그러면 92타를 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해저드에 빠지게 되면 레귤러 온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티샷 미스는 뭐 페널티를 받았다면 이거는 그린 적중률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린을 못 찍힌 겁니다. 옥 선생은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평균 퍼팅 개수도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린 적중률이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드라이버를 몇 쳤는지도 별로 관심 없고 그린 적중률만 봅니다. 그렇다고 퍼센티지 내지도 못해요. 오늘 18개 중에 내가 레귤러로 몇 개를 오늘 시켰느냐. 그래서 저는 악착같이 그린에 올라가서 고생할지언정 악착같이 그린 센터를 보고 칩니다. 경사가 어떻건 그린 센터를 보고 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샷이 정교해지면 그 큰 그린을 반으로 나누어서 공략을 하기도 합니다. 그린 적중률은 여러분의 스코어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페어웨이 적중률이 높아야 하는데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쳤을 때 지금 아마 벙커 쪽에 빠져가서 앞부분 보면 프린지 지역 있죠? 핀 옆에 프린지. 그쪽에 가면 퍼팅을 할 수는 있지만 마크는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올라간 것도 그린에 올라간 걸로 계산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관대해지십시오. 거기에서 어프로치를 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어프로치를 한다면 8번 아이언이나 뭐 피칭 웨지나 공을 굴리기 위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퍼터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린에 올라간 거라고 간주를 하십시오. 퍼터는 뒷땅이나 탑핑을 만들 수 있는 실수가 비교적 아니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한 그러한 클럽입니다. 그린 적중률을 올립시다. 그린 적중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린 센터를 봐야 합니다. 핀을 공략하시는 건 여러분들은 핀나방이라고 합니다. 불나방 또는 제가 핀나방이라고 하는데 홀나방, 핀나방, 불나방. 타 죽을 줄 알면서 또는 보기와 더블 보기를 칠 줄 알면서 핀 쪽으로 치는 여러분들의 마인드와 전략은 늘 골프가 끝난 후에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들에게 우울함을 줄 뿐입니다. 내가 오늘 뭘 했나? 또 나는 왜 이거밖에 못했단 말인가? 연습장에서 연습을 그토록 했는데 왜 나는 그거밖에 못한단 말인가? 명심하십시오. 그린 적중률은 여러분의 스코어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계입니다. 평균 퍼팅? 여러분들이 계산한다고 해도 개선될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멀면 3퍼팅 하시고 가까우면 2퍼팅 하십시오. 최대한 가까이 붙이려고 하십시오. 제가 퍼팅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무조건 붙인다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린에만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지키십시오. 페어웨이 적중률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린 적중률을 반드시 계산하십시오. 골프를 잘 치는 방법을 드리기 위한 초특급 간편 레슨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 A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